목사님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기독교가 갈라져 서로 다투고 욕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니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세상 만민의 빛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신약성경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된 것까지 통달하는 곳은 오직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뿐이고 계시록대로 창조된 곳도 신천지뿐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같이 온 지구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계시록을 가감했으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해서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된 것까지 통달하는 신천지에게 듣고 배워 깨달아 믿어야 구원이 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지금 계신 교회는 교리, 곧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떠나고 없습니다. 불신 사회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 16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계시록 10장의 열린 책을 받고 계시록 22장 8절 같이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보고 들었으며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교회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을 한다면 최근 온라인 세미나에서 신천지가 증거한 말씀을 녹음하여 듣고 또 들어 참과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시록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지시 말씀대로 증거하였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악담으로 인해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떠나시고 천문이 막히어 교리, 곧 말씀이 없고 세상 말만 풍성합니다. 하나 계시록 1장과 같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서 주신 열린 책을 받고 계시록 전장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다 보았으며 그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 기독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답해 보십시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이 준 성경에 약속된 명칭이요. 신천지는 계시록 10장과 같이 하늘에서 준 열린 계시 말씀을 받았고 재림 예수님이 계시록 전장의 예언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고 지시하신 대로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이 싫어진 것입니까?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말이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씨 중 어떤 씨로 났습니까? 자기 소속이 아니면 무조건 이단입니까?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자는 몇 단입니까? 노아 때도 롯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왜 구원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무조건 욕설과 핍박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추수 때의 신앙인은 두 가지 씨 중 하나로 난 자입니다.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인지 마귀 씨로 난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하늘의 말씀과 열린 책을 받았고 신약 성경을 통달하였으며 신약 계시록대로 빠짐없이 창조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신천지는 마치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으나 개신교는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계시록을 가감했습니다. 해서 개신교 목사들도 성도들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해서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듣고 지시받은 신천지에서 배워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